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요. 반갑습니다. 여긴 후배님들이 뵙고 처음 뵙는 분들이 한 10분 된 것 같은데 여긴 제일 반가운 난 인사를 드리고요. 또 후배들이 우리 김상인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 해마다 빠지지 않고 한 데 대해서 대단히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상기가 간 게 45년까지 됐으니까 나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네. 그래서 오늘은 상진이는 상진이로서 우리 역사적인 과업을 했는데 저는 이날 목도 아직도 젊은 시절에 추구했던 그 역사운동에 마무리를 치지 못해서 지금도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농민운동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와 같이 동기들 중에 농민운동에 관심을 갖거나 현장에 뛰어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졸업하자마자 뛰어들었고요. 여러분 아시는 가족 농민에도 제가 전국토를 다니는 조직을 했었고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결혼하자마자 상계동 여기 농가정과 나왔는데 그 정읍 농구에 있다가 12월 달에 그만두고 결혼하자마자 상계동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진이가 그 하늘이었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하늘이었어. 그러니까 누님 그리고 좀 딸이기도 했지만 하늘 그 팀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각 대학의 학생팀들이 내 농장에서 그때는 일반적으로 MT라고 했거든요. 멤버십 스펙이라고 했는데 나 그 말이 싫어가지고 우리 모임 그걸 쭉 했었어요. 거기에 상진이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제대가 와서 복학하기 전에 상계동의 농장에도 오고 뭐 예를 들면 아 형님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제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고 물으면 야 잔소리 말고 공부나 책이나 많이 봐라. 그런데 상기가 민주화운동에 열정을 쏟았는데 제가 그전에도 예의를 간헐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운동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지금 통일운동을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면 민족자주운동입니다. 이 나라가 민주화운동 소위 촛불 시위까지 했지만 이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는 난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냐 아니 통일된 조국이 우리나라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족 자주 평화 통일운동에 지금 하고 있고 오늘은 그 6.15 기념하는 그 체육대회가 대림동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하고 오느라고 여러분하고 아침부터 같이 일정을 같이 못했습니다.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진이가 먼저 갈 때는 우리가 저희 신독재 시절에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지만 지금 현재 남과 북의 관계, 북미 관계 이런 그 정세를 보면 지금 우리의 지금 당면한 과제는 민족적 과제는 역시 통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민족 자주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내생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한까지 농민운동은 계속 측면에서 관여를 하지만 집중적으로 내 열정을 쏟을 것은 역시 민족 자주 평화 통일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가 많이 어렵죠. 이럴 때일수록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입니까? 소위 말하면 이 제국주의가 바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한번 볼게요. 네. 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요. 세상에 농사 형제 보짓는 날 가라게 물려 맹세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형제들이 있다.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새 역사 방골골 국민의 깃발이여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길 춤추며 싸우는 형제